16일 울릉도 가는 날입니다. 7시 40분이고요. 바로 여기니까 뭐 금방 가죠. 아침에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대저해운에서 8시 20분까지 발권 완료하지 않으면은 예매가 취소된다. 이렇게 오네요. 어저께 다 계산 다 했으니까 그냥 딱 차만 맡기고 키만 주고 가면 되죠. 그 금강해운에서 터미널까지 몇 분 안 걸려요. 한 걸어서 한 4분?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짐을 다 최소화했죠. 지금 짐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저 드론도 있고 노트북 가방도 있고 이거를 지금 최대한 다 압축을 시켜갖고 확실히 오늘 출항을 하니까 가는 사람들이 많군요. 근데 선플라워 안 타고 선라이즈를 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속편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선플라워가 있었으면은 저 오늘 더 일찍 일어나서 저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똥줄 타면서 되나 안 되나? 그 안 되면은 막 달려와갖고 또 금강해운에 차에 싣고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이게 속편한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좀 일찍 나온 이유가 그 저 멀미약 먹으려고요. 여기 보면은 터미널 안에 1시간 전에 먹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멀미약을. 근데 8시 50분에 출항이니까 확실히 여기 터미널이어서 차가 많군요. 일찍 와서 먹어야 좀 덜 출렁거리겠죠. 이게 멀미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저 선플라워는 정원이 800명이 넘는데 이 선라이즈호는 422명인가? 그래서 뭐 그거로만 보면은 딱 반 사이즈잖아요. 이제 차가 작으면 아니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멀미할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멀미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마. 그래서 멀미약 좀 일찍 먹으려고요. 제가 그 고산병 증세는 없는 것 같은데 멀미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그 낚시 갔다가 그 멀미 되게 심하게 했던 또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금광 11호 차는 뭐 어떻게 여기다 세워야 되나? 예. 아 예. 차 저쪽에 돼 있어요. 아 저기요? 어, 저기 저기 승용차 옆에. 예. 예. 아 여기다 차를 대는 거구나. 여기다 이렇게 차 대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적을 해주신다는 거겠죠? 1층이 덜 흔들리죠? 1층 해주세요. 거기서 살 수 있죠, 예. 예. 8시 반에 이동하고. 이거 먹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주세요. 네네. 갈 때 올 때 하나씩요. 30분 전에 미리주세요. 이게 3,000원이라고 하네요. 왕복 두 알 들었대요. 지금 오전에 타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 되게 많죠? 어제 오후와 달리. 여기에 여객선이 세 개가 있는데 선라이즈, 우리누리, 선플라워. 선라이즈가 제일 일찍 가네요. 8시 50분. 제가 8시 50분 거 타고 가죠. 예, 8시 20분이 되기 전에 배에 타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선라이즈도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네요. 아, 2층에 올라가 보니까 2층이 더 좋네요. 좌석이 두 개씩 붙은 좌석이고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개 쭉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트도 더 좋아 보여요, 2층이. 근데 2층이 더 흔들린다 그래갖고 그냥 제가 1층으로 달라 그랬죠. 보통 12시 25분 정도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아서 더 늦게 도착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아라호텔이죠? 예, 저 오늘부터 2박 3일 방 예약이 되나요? 아, 오늘 방 없어요? 수능회 기르사인데 예. 낮에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호텔이 없네. 아. 예, 출발했는데 좌석이 다 안 차네요. 지금 보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석이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다 안 찬다고 하네요. 선플라워는 여기 꽉 찼는데 선라이즈호가 선플라워보다는 좀 인기가 없나 보죠. 출항 전에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과 도박행위 등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은 일체 상관하시고 소생구별 문제 사례가 있으므로 각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완견과 함께 승선하신 일부승객께서는 애완견을 반드시 캐리어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층 매점에서는 간단한 식품과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1층, 2층 왼쪽 뒤편에, 여자 화장실은 1층,
항목과 선내의 무선세차 요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구매조끼는 비상시의 목적으로 비치는 만큼 평상시에는 절대 손대신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도 좀 불편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승무원이 선내를 도착할 때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울릉도에 도착할 때까지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보세요? 혹시 오늘 내일 강 되나요? 아, 예. 수치 너무 비싸던데. 그게 얼마죠? 13만원 그렇죠? 아, 저 지금 배 탔어요. 예. 저동항에서 걸어서 갈 수 있죠. 2박에 20만원? 예. 그럼 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름이 한상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휴, 세상에. 1박에 10만원짜리 사자니. 아, 근데 지금 전화 여러 군데 걸어보니까 방이 없어요. 1박에 10만원씩이라 적어요. 그걸 들어와서 우리 숨쉬어 아니, 지금 몇 군데 전화 걸어보니까 네. 방이 없어요. 아, 우리는 민박 쓰는데. 예. 집인들 끄더니. 아. 호텔 한 세, 네 군데 전화가 해보니까 방이 없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 한 번에 가고 자리가 없다면서요, 방이. 저동이 깨끗해요? 그럼 예약하셨잖아. 뭐 확인했죠. 아, 사장님은 민박이에요? 네, 민박인데 우리는 그, 그냥 가득 씻기 깨끗하거든. 침대예요? 우리 집 침대 아니에요? 아, 침대 아니죠? 아, 그냥 펜션. 아, 펜션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전화해봤는데 오늘 하루밖에 안 된대요. 제가 이틀 필요한데 하루밖에 안 된대요. 현재 항면상 날씨는 북서풍이 조속유기에서 돌변으로 불고 있으며 파고도 2m로 다소 나올 수 없는 파도가 있습니다. 호설 현재 시속 약 65km 정도로 반개 중에 있으며 울릉도 과정은 약 3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상 상태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은 이 밤 1시간 전에 다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선 의자석 뒤쪽 주머니에는 멀미 봉투가 비치해 있으니 승객 여러분에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그 드론 그 승인 신청 그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울릉도 가는데 그럼 이제 오늘부터 그냥 제가 뭐 따로 그냥 띄워도 되는 건가요? 아, 그냥 띄우면 돼요? 예, 전화 안 오던데요. 전화 뭐 다음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 온다고 하는데 전화가 안 와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요. 010 예, 여보세요. 예, 저 이름이 한상기고요. 드론 촬영 그 승인 받은 사람인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울릉도 저동항으로 가는데 그럼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건가요? 그냥 뭐 그냥 그 근처 뭐 풍경 이런 거요. 아, 제가 그 9월 30일에 신청해갔고요. 한 그 후로 한 일주일 뒤에 그 거기 나오더라고요. 뭐 자체 종결. 예, 그래서 제가 그 전화 여러 번 되게 했는데. 그 이제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뭐 일단 찍으시는 거 상관없는데 찍으시고 그거 저기 검사 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쪽은 제가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저기 풍경이나 이런 거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찍은 다음에 부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 카카오 아 파일 전부요? 아 그럼 그 양이 되게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고요. 예, 그러면 뭐 오늘부터 이제 찍고서 그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오늘도 재밌는 라이브를 유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즐겁고 유익한 울릉도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라이즈 타면은 한 3시간 40분 걸리는군요. 8시 50분에 출발을 하면은 이 울릉도 저동항에 12시 지금 31분이네요. 정말 3시간 40분 딱 걸렸네요. 근데 저 이번에 타보니까 진짜 이거 오는 자체가 쉽지가 않군요. 왜냐면 멀미 때문에 멀미약 먹었는데도 멀미 나요. 특히 그 파도가 높을 때는 아 막 되게 심해져갖고 그건 무슨 몸살 걸린 것처럼 몸이 막 떨리던데요. 막 으슬으슬 떨리고 그리고 파도 때문에 유리가 더러워져갖고 밖에가 좀 깨끗하게 안 보이는 게 아쉽네요. 저 일단 도착하면 호텔 가기 전에 드론 먼저 좀 날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배에서 내리니까 날씨가 딱 좋네요. 안에는 되게 더운데 여기 밖에 나오니까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끝내주네요.
예, 어쨌든 울릉도에 왔습니다. 울릉도에 온 건 처음이고요. 일단 좋긴 좋은데 울릉도에 와서 지금 좋은 것보다는 그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딘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배 출발하고서 30분까지 어우 되게 울렁거려갖고. 예, 저 내일 독도 가는 배, 예, 여기서 좀 예매할 수 있죠? 예약할 수 있죠? 잠시만요. 몇 분이세요? 혼자요. 예약해드렸고요. 내일 8시까지 오셔서 발권하신대요. 배는 몇 시에 떠나요? 8시 반이요. 아, 여기 8시까지 오면 되는 거죠? 7시 반부터 발권이고요. 8시까지 오시면 돼요. 아, 예. 결제는 내일 하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 저동 터미널은 포항 여객선 터미널보다 좀 작고요. 그 여객선 회사가 두 군데가 있군요. 양쪽 모두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네요. 아, 차 있다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이거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뭐 호텔까지 한 걸어서 5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멀진 않죠. 예, 여기서 지금 드론으로 간단하게 찍어봤는데요. 제가 배터리가 없어갖고 그냥 많이는 못 찍고요. 그냥 조금만 찍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겁나는 게 여기 지금 갈매기가 좀 있거든요. 갈매기가 공격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갖고 멀리 안 못 날리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 근처만 좀 찍어봤어요. 지금 날씨가 정말 좋아서 안 그래도 예쁜데 더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날씨가 또 너무 좋아도 문제인 게 좀 너무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기 방파제도 저기 좀 사람이 갈 수 있나 봐요. 이 울릉도 앞바다는 색깔이 진짜 푸르군요. 완전히 등푸른 생선의 그 등 같네요. 진짜 펄해요. 이 저동항의 정보를 울릉 go.kr에서 보니까 1967년에 어업 전진기지로 지정이 됐다고 하네요. 남방파제와 북방파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남은 580m, 북은 275m 규모고 10여 톤급 선박 510척, 30톤급 150척, 어선 660척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 항만공사가 완료되었어요. 이 울릉군 내 350척의 어선 중에서 약 300여 척이 저동항에 정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독도 여객선 생필품, 수송화물선, 골재선, 유람선 등 울릉군 내 선박의 90% 이상을 수용하는 울릉군에서 가장 큰 항구이다. 예, 바로 큰 항구라고 나오네요. 폭풍 등으로 기상이 악화될 때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박들이 대피하는 그 대피 항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985년 10월에 그 태풍 브렌다가 왔을 때 이 저동항에 피항한 선박 258척이 전파되거나 반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의 대부분이 여기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오징어 성어기는 9월과 11월이고 지금도 성어기네요. 10월 중순이니까 해마다 8월에는 저동항 일대에서 5일 동안 오징어 축제가 열리고요. 이 저동항 앞바다에 북저바위가 있고 멀리 죽도도 있는데 죽도가 막 저쪽인 건가 보죠. 저기 보이는 작은 섬. 이 근처에는 내수전 일출 전망대도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죠? 물어봐야겠네. 그 전망대에 서면은 저동항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저동항 부근의 관해정, 복래폭포, 폭포 한번 가보고 싶네요. 내수전 약수터, 내수전 뭉돌 해변 등의 관광지가 있고 도동항과도 가깝다. 참고로 여기서 도동항이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배 타고 초반에 멀미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밥이고 뭐고 가네. 근데 또 단단한 땅 위에 내리니까 갑자기 또 식욕이 막 생기네요. 여기서 호텔까지 5분 걸린다고 하니까 가면서 뭘 좀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그거 보니까 그 포세이돈 호텔이 전망이 되게 좋대요. 뭐 이 근처야 뭐 다 전망이 좋겠지만 전망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시를 잡아서 강제로 특시를 잡혔죠. 특시밖에 없다고 그래갖고 제가 어디 가서 진짜 1박에 10만원짜리 방을 잡은 기억이 진짜 몇 번 없거든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데 여기서 1박에 10만원짜리 방에서 자네요. 근데 이 근처에서 가장 좋은 곳은 위드유 모텔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작년인가 재년인가 새로 생겨서 되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배 타면서 직원한테 저동항이랑 사동항이랑 어디 숙소를 잡는 게 좋아요 물어봤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더만 사동항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주위에. 그래서 저동항에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막 검색을 해보니까 독도 가는 배가 그 저동항에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 인포에도 물어보니까 그 세 군데 항구에서 전부 다 독도 가는 배가 있긴 하대요. 아까 표 예매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두 번 있대요. 아침 8시 반에 한 번 있고 오후 3시에 있고 두 번 있대네요. 그러니까 오전에 입도에 실패해도 오후에 2차 기회가 있는 거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시도하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갈 때까지는. 근데 아까 배 타고 오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와 여기 배 타고 3시간 40분 오는 것도 힘든데 여기 와서 이거보다 더 작은 배잖아요. 독도 가는 배는 또 거의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독도까지. 독도 가는 배는 좀 더 작으니까 아마 더 흔들리겠죠.
구글맵 보니까 5분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짐 끌고 가다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구글맵이 확대가 하면은 잘 안 보이네요. 울릉도라서 그런지 네이버 지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791 토스트라는 곳에서 토스트를 먹었는데 햄, 치즈, 야채 토스트. 당산역 이삭 토스트 수준이에요. 맛있네요. 예, 포세이돈 호텔이 바로 위드유 호텔 옆에 있는 건데 이거 제가 못 봤네요. 아까 올라가면서. 아, 참나. 예. 생고생했네요. 2박 잡았는데? 아, 2박. 예. 예. 2박 해야 돼요. 2박, 2박. 예. 10만 원짜리 2박. 아, 좀 전에 전화하셨던 분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 못 찾아가지고. 예. 아. 하루 거만 해요. 이틀 거 해요. 이틀 거 해주세요. 예. 예. 어차피 계산할 건데. 선을 좀 주시고. 예. 일반 방이 없어서 특실밖에 없어요. 예. 예. 아. 방이 다 막아가지고요. 예. 드십시오. 아, 한 층 더 올라가야 되죠? 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와, 전자레인지랑 정수기도 있네요. 301호 여기다. 와, 더워. 10만원짜리 방이라서 크긴 크네요. 특실이라서. 와, 방 완전 크다. 진짜 커요. 이제 보니까 침대가 두 개나 있네요. 더블이랑 싱글. 야, 진짜 필요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저희가 아까 왜 못 봤죠 도대체. 진짜 까막눈인가. 호텔 주차장인데요. 공간은 넉넉하죠. 총 다섯 대를 댈 수 있군요.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낮이긴 한데. 모텔 바로 나오면은 이 편의점 있고요. 이쪽에 돈가스 맛집 있고. 여기 굉장히 번화해요. 호텔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걸어서 오려면은요 이게 약간 좀 언덕길이어서 짐 끌고 오면은 좀 힘들긴 하죠. 여기 아까 제가 바로 그 791 토스트인데요. 되게 가까운데. 아, 아까 그 울릉도 그 고등학교 지나서까지 올라가서 땀 좀 뺐네요. 여기가 뭔가 되게 번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울릉도라 그런지 산타페 택시도 있고 아까 모하비 택시도 보고. 여기가 섬 특성상 횟집이 많긴 한데 중국집도 두 개나 있어요. 여기요. 은하반점. 이쪽이 촛대바위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게 촛대바위래요. 저는 저게 뭔지 몰랐는데 저게 촛대바위라고 합니다. 저기 방파제가 있고요. 여기에 추천 코스가 있군요. 내일 스팅어가 오고 독도 입도에 성공을 하면은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B나 C 코스로 한 바퀴 돌아보려고요. 여기가 촛대바위로 가는 입구군요. 그리고 바로 입구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 저동 근처에 공중 화장실이 한 3개, 4개인가 있어요. 경고, 높은 파도 주의, 추락 주의, 낚시 금지래네요. 저 이거 처음에 멀리서 보고서 맥도날드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촛대바위의 지명 유래가 나와 있네요. 옛날 저동 마을에 한 노인이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업을 나간 노인의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상심한 딸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며칠을 보내다 불현듯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생각에 바닷가에 가보니 때마침 돛단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배가 있는 쪽으로 파도를 헤치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에 점점 지쳐가고 딸은 그 자리에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 바위를 촛대바위 또는 효녀바위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산책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뭔가 약간 좀 비밀스러운 그런 곳 같죠?
근데 방파제에 비해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네요. 좀 전에 어떤 아저씨들이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난 길 같다고 하네요. 산책로 안전 탐방을 위한 당부 말씀. 나홀로 탐방은 위험합니다. 야간 산책을 하지 말라네요. 야간에 추울걸요. 지금도 좀 쌀쌀하거든요. 이동통신 난청 구간이 있으니 확인을 요합니다. 지금 인터넷 되게 잘 돼요. 이 행남 해안 산책로는 낙석 사고로 인한 교량 파손 및 추가 낙석 위험으로 현 지점 출입문에서 350m 구간까지 통행하신 후 현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통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시 낙석 위험 구간으로 통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네요. 울릉군수. 이 저동해안 산책로는 도동해안 산책로와 이어지며, 아 이게 이어지는군요. 울릉도 초기 화산활동 당시에 만들어진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며 볼 수 있는 암석은 주로 현무암이며 백의용암, 기공, 행인, 암맥, 해식동굴, 해안폭포, 용암류, 클링커, 하이알로 클라스타이트, 이게 무슨 말이죠? 등 다양한 특징들이 있다. 이 밑에 보면은 설명이 있는데요. 하이알로 클라스타이트는 물속으로 흘러들어간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깨진 조각. 행인은 광물로 채워진 기공. 기공은 용암이 식을 때 용암 속에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암석에 만든 구멍. 아, 그래서 그게 구멍이 뻥뻥 나 있군요. 암맥은 마그마가 기존 암석의 틈을 따라 올라와서 생성된 암석. 백의 용암은 용암이 물속에서 분출하여 만들어진 백의 모양의 암석. 아, 백의 모양이군요. 아까 이쪽에서 드론을 찍는데 그 암석 사이로 구멍이 나 있어갖고 그 틈새로 이렇게 드론 띄어서 보니까 여기 저동왕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 그게 제일 멋있어요. 이번에 여기 와갖고 가장 멋있는 그림이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드론으로 많이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쫄려갖고 떨어질까봐. 일단 드론을 띄우면은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 건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드론이 지금 어디 있나 제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위치 확인을 육안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 나무들이 되게 파랗고 이 바다도 좀 파래서 바다 위쪽으로 드론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아까 진짜 순간적으로 몇 번 당황했네요. 지금 드론이 어딨지? 그리고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매기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찍다가 말았습니다. 많이는 못 찍고요. 해가 슬슬 지기 시작을 하니까 방파제 저쪽 반대편으로 걸어갔다가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지금 5시 반이네요. 아, 배고파. 그리고 5시 반이 되니까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이 방파제에. 이 방파제에서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포세이돈 호텔이 보이네요. 바로 옆에 위드유도 있고 위드유가 더 높군요. 이렇게 직선거리 가까운데 저기 이제 걸어가려면 조금 멀긴 하죠. 아, 여기 두배식당에서 오삼불고기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네요. 고기밥 두 공기 먹었어요. 원래 한 공기 밥만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좀 미안해서 남기면 안 되잖아요. 벌 받죠. 두 공기 다 먹었네요. 저 멀미야 제일 잘 듣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 혼자 배탁이 한 시간 반 전에 먹어요? 한 시간 반 전에요? 네. 배탁이 한 시간 반 전에요? 3개에 4,500원이니까 또 그렇게 안 비싸네요. 이거 포항 터미널 상보다 더 싼데. 그 791 토스트 바로 옆에 있는 약국에서 샀어요. 미리 사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독도가 하는 배는 더 작아서 더 멀미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방금 편의점에서 우유 사면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출발할 때 독도 저반이 될지 안 될지 뭐 대략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고서 저반이 안 되면은 그냥 안 가도 된대요. 안 가는 사람도 그래도 많고요. 저도 그래서 내일 알아보고 입도 안 되면 내일은 8시 거 안 타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케쳐들 오신가요? 네. 예, 저희 이거. 예, 이제 빵도 샀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먹을 게 아니라요. 당연히 내일 아침에 먹을 거죠. 제가 어떻게 이걸 또 먹겠어요. 이거 먹은 사람이 아니죠. 이제 보니까 위드유 호텔 2층에 식당도 있네요. 진짜 되게 좋은 호텔이네. 예, 그래서 10월 16일 울릉도 첫날 끝났습니다. 헐, 포세이돈 모텔 6시도 안 됐는데 주차장 꽉 찼네요. 주차할 자리가 없네요. 세상에.